엄청난 사드 보복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 따라야 하는 게 국가입니다. 맞습니까? 성주군 월악면 대산 이 길에 소성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?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. 우리는 50년이 더 그 대한민국 성주에 사시는 그 주민들은 이 사드 배치가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오늘 134일째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?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을 드리죠. 중국에서 연예인 방송 금지를 시킨 때가 도장을 찍고 난 이후로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할 겁니다. 하고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그 전국의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드를 막아내는 것을 투쟁을 연대해서 해나갈 것이고 또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사드를 물리칠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. 시체에서 사드 관련 소식이 막 올라와요.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. 우리를 위해서 그죠? 이 성주를 위해서.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은 모르는 것 같아요. 왜 모를까요? 총사건이라고 하죠. 총망 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자 사드 가고 평화